안녕하세요. 오늘은 향수 리뷰를 해볼 건데요. 전문성 1도 없고, 약간 제가 쓰는 향들 맡아보고, 좀 어떤 향인지 제가 느끼는 대로 그냥 표현하는 그런 리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사실 향수 살때막 검색해보잖아요. 뭐 탑노트, 미들노트 막 이러는데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고, 그냥 향수는 사실 느껴지는 향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향수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의 향수를 제가 지금 맡아보면서 어떤 향이 나는지 제가 느낀 대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이레도 블랑쉬예요. 이 향수는 지금은 쓰고 있지는 않고 예전에 지금 보면은 빈 통이거든요. 예전에 엄청 많이 썼던 그런 향수예요. 얘는 냄새가 날란가 모르겠어. 없어가지고. 약간 색연필? 약간 고급진 크레파스? 색연필 같은 그런 냄새인데 약간 흔한 향수 향은 아니고 좀 남자 여자 다 써도 될 듯한 그런 좀 중성적인 느낌이 있는 향수거든요. 근데 좀 프레쉬하면서도 그 약간 프레쉬하다는 게확 시원하다 막와 시원해 막 이런 향이 아니라 좀 미지근하게 시원한 느낌? 좀 잔잔하게 깨끗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에요. 나한테는 좀 크레파스 냄새야. 고급진 크레파스. 이거 진짜 좋아요. 얘가 100ml고, 얘가 50ml. 이렇게 차이가 있고요. 얘는 바이레도 인플로레센스라는 향이고, 얘도 다 썼어요. 거의 바닥이 드러났는데, 얘는 여름에 정말 많이 썼던 향수예요. 얘도 한번 맡아볼게요. 얘는 그 애기랑 꽃다발을 같이 껴안고 있는 그런 느낌? 아, 뭔가 애기 냄새도 나고 꽃 냄새도 나요. 근데 그 되게 좋은 향 있잖아요. 그 애기한테서 나는 그런 되게 좋은 냄새. 그래가지고 애기랑 한 손에는 애기 한 손에는 꽃다발 이렇게 같이 껴안고 막 이렇게 냄새 맡으면 날것 같은 그런 향? 되게 좋다. 얘는 진짜 제가 여름에 되게 좋아하던 향이거든요. 좀 파우더리한 꽃향기라고 해야 되나? 이건 진짜 여름에 완전 추천. 그리고 얘는 르라보 떼누아라는 향이고요. 얘는 제가 최근에 정말 가장 많이 썼던 향수 중에 하나예요. 얘는 맨날 뿌렸는데도 다시 맡아봐야 될것 같아요. 표현을 하려면. 얘는 약간, 얘를 처음 딱 맡으면은 그, 초록색이랑 갈색이 같이 생각이 나요. 이게 무슨 말이지? 약간 초록색이랑 갈색이 생각이 나는데, 그 한밤중에 누가 참나무? 약간 소나무? 이런 걸 태운 거야. 그래가지고 밤동안에 막 타다가 불이 꺼졌는데, 새벽에 막 안개가 자욱할 때 내가 걸어 나가가지고 그 타다만 나무를 맡았을 때 나는 냄새? 약간 장작에서 나는 그런 나무 냄새? 약간 우디하다는 말인데, 약간 오래 맡으면 조금 스파이시한 느낌도 나기는 해요. 근데 저는 좀 안개 속에 막 숲속 상상하면서 맡으면 좋은 그런 냄새거든요. 완전 진한 우디 냄새라기보다는 좀 풀이랑 우디가 섞였다고 해야 되나? 저한테는 좀 그런 향이 나요. 그리고
최근에 구매한 향수. 로에베 우먼 001이라는 향수고요. 얘도 약간 우디 계열인데, 나무로 사탕을 만들면 이런 냄새가 날것 같은 그런 느낌? 약간 어릴 때 사탕 막 여러 개 들어있는 통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통 이렇게 열면은 냄새 맡으면 되게 달달한 향막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 통이 나무인 거야. 그 나무로 만든 통 안에 들어있는 사탕에서 나는 냄새? 달달한 나무 냄새예요. 근데 얘랑 섞어 쓰는 이유가 제가 되게 우디한 그런 향을 좋아하는 편인데 얘보다는 로에베가 좀더 여성스러운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패키지도 너무 예쁘지 않아요? 약간 인스타 감성이지. 예뻐요. 그리고 그 다음은 톰포드 상탈 블러쉬라는 제품이고요. 얘 진짜 향 진짜 좋아요. 얘는 딱첫 냄새 크레파스 냄새. 제가 크레파스를 좋아하나 봐요. 얘도 약간 색연필 그런 냄새였는데 얘도 완전 딱 크레파스 냄새고 얘는 약간 블랑시랑 르라보 이거 두 개를 섞은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7대 3 정도로 섞은 그런 느낌인데 뭔가 크레파스로 막 숲을 그리면 날것 같은 그런 냄새? 너무 시적인가? 좀 크레파스 냄새가 나는데 숲 냄새도 나요. 그러니까 결론은 우디한 크레파스. 뭐야? 우디한 크레파스 냄새. 근데 얘가 왜 매력적이냐면 그동안 제가 좋아했던 향들이 다 섞여 있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되게 좋았어요. 그 다음에는 마르지엘라. 아니, 얘는 근데 핑크색이 됐는데 원래 처음부터 이 색이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제 기억에는. 약간 투명했던 색 같은데 어느 날 이렇게 핑크색이 되어버렸어요. 이거 막 상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니겠지? 사용 기간이 지났네? 아무튼 이거 마르지엘라 레이지 선데이 모닝이라는 향수고 얘 진짜 특이하거든요? 얘는 약간 느낌이 새벽 안개가 막 가득 껴있는 꽃밭의 한중간에 서 있는 그런 느낌? 뭔가 꽃향기가 나는데 엄청 특이해요. 되게 누구나 막, 이거 꽃향기네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애매한데? 애매하면서 특이해. 꽃향기인데 뭔가 새벽에 맞는 꽃향기? 그런 느낌이고 그리고 이두 개는 얘네도 향수예요. 마르지엘라에서 나온 향수고 하나는 볼 타입이고 하나는 얘처럼 이렇게 뿌리는 타입인데 미니 버전이고 먼저 비치워크라는 향이고요. 얘는 볼 타입이라서 이렇게 열어가지고 이렇게 팔목 같은 데다 이렇게 바르는 거거든요. 얘는 하와이나 보라카이 같은 데 가면은 막 해변 앞에 그 열대과일 같은 걸로 만든 비누를 파는 샵에 들어가면 날것 같은 그런 냄새라고 해야 되나? 약간 코코넛 오일 같은 향도 나고. 좀 프레쉬한 향도 나고, 그러면서 약간 비누 향도 나고, 좀 그런 느낌이에요. 이름이 비치워크라서 그런가? 그 다음엔, 그것도 마르지엘라 세일링데이라는 향수고요.
얘는 파란색이에요. 얘도 원래 파란색이었을까? 투명했을까? 시간이 지나면서 좀 변하는 걸까? 모르겠어. 아무튼 얘는 이렇게 뿌리는 타입이고, 얘는, 와, 전형적인 그, 남자 스킨 냄새라고 표현하면 다들 약간 느낌이 오시죠? 약간, 전형적인 아빠 스킨 냄새. 근데 그 스킨에 물을 탄것 같은 그런 희석된 아빠의 스킨 냄새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약간 아빠가 머리에 스프레이를 촥 뿌렸는데 내가 그 뿌리자마자 옆에 막 지나간 거야. 그때 나는 그런 향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얘는 물론 뿌리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면 향이 좀 약해지긴 해요. 은은해지긴 하는데 지금 당장 맡았을 때는 그런 냄새가 나요. 딱 전형적인 남자의 스킨향. 얘는 별로. 근데 패키지는 진짜 예쁘죠? 얘는 사실 예뻐서 샀어요. 쓰려고 산건 아니고, 예뻐서. 그리고 마지막, 더 바디샵의 화이트 머스크. 아, 얘는 사실 워낙 유명해가지고 뭐 따로 설명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는데 얘는 그냥 딱내 살에서 났으면 하는 냄새. 되게 부드럽고 깨끗한 그런 느낌? 아, 그리고 얘는 얘기해야 되나? 이거는 제가 대학교 때 지금은 결혼을 했으니까 그 대학교 때 잠깐 만났던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운동하는 친구였어요. 왜 목이 메요? 그 운동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제 그 친구를 기숙사 앞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걔가 나왔는데 걔한테서 너무 좋은 향이 나는 거예요. 엄청 좋은 향기가 나가지고 너 향수 뭐 써? 라고 했더니 자기 향수 안 쓴대요. 그럼 뭐야 이 좋은 향기는? 막 이랬는데 걔가 자기 바디 제품이 다이 화이트 머스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막 가가지고 샀잖아. 근데 이거 남편이 이거 방송 볼 텐데 얘기했겠지 옛날에. 오늘 이렇게 9가지의 향수 리뷰를 마쳤고요. 막 전문성 있는 그런 리뷰는 아니지만 제가 표현한 그런 느낌들이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